222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은 동사는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하여 특화된 비드를 전문 생산하고 있음. 동사는 분쇄 / 분산용 세라믹 비드 사업부, 용접재료용 플럭스 사업부, 및 분체 사업부로 구성되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전세계적인 다양한 용도의 사용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화를 진행 중임. 기업 개요 -1999년 설립된 세라믹 비드 제조업체로 2016년 7월 미래에셋째 사호기업인 수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세라믹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믹 비드, 분체, 플럭스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세계 70여 개국 200개 이상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세라믹 비드는 광산, 페인트, 잉크, 재질 등 각 산업에서 쓰이는 대형 분쇄기, 밀, 내부에 들어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광물, 안료, 석회석 등을 분쇄하는 제품임. 재무 -용접재료용 플럭스와 광산, 재질 /잉크용 세라믹 비드 판매 감소에도 전기전자용 세라믹 비드와 세라믹 분체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증가하였으나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이자 수지 저하에도 파생 상품 평가이,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2차전지용 세라믹 비드 수요 증가와 신사업 촉매용 담채 매출의 본격화, 양호한 수주잔고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세노텍의 시가총액은 8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노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15위입니다. 세노텍의 상장 주식수는 4,354만 425주입니다. 세노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노텍의 퍼은 62.3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7배, 8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억 원, 마이너스 25억 원, 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억 원, 마이너스 72억 원, 13억 원입니다. 세노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7번지 96%이고 유보율은 662.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노텍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6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40원보다 7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노텍의 종가는 1869원이며 주가가 세노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노텍의 종가는 1869원이며 주가가 세노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세노텍은 거래량 77만 6,200일 훈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6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5만 2,883주, 키움증권에서 12만 8,600가 훈두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만 7,701 훈두주, 한국증권에서 10만 1,759주, 삼성에서 10만 88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8만 9,001 훈두주, 키움증권에서 14만 2,001 훈여덟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만 8,700세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7,839주, 삼성에서 6만 8,3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5,900여든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노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